Afric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전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유료 회원 특별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시청하고 계시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은꽁님하고요, 빈츠님, 팁 1부터 팁 5까지가 핵심 필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 도움 될 수 있도록 제가 팁으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앞부분에 팁 1부터 5까지가 매수매도에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또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것만이라도 오늘 공부 한번 같이 해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팁 1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팁 1은 닥터K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주식 투자의 첫 번째 개명이기도 한데요. 주식 투자를 닥터K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요, 닥터K는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량한 종목을요, 우량한 종목을 하락 추세 돌려내고, 하락 추세 돌려내는 시점은 이런 시점이 되겠죠. 우상향 할 때 매수를 해서 목표치까지, 그리고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끌고 가라,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팁 1이에요. 방송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요, 팁 1부터 이렇게 모아놓은 방송도 있습니다. 폴드도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방송 나중에 좀 계속 돌려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우량한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하락 추세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다만 이렇게 추세를 이제 돌려내고 나면 큰 추세를 보면요, 추세선 여기 인근 이제 돌파하는 게 보이죠. 여기 정도부터는 닥터케이가 매수 포인트로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매매를 이런 구간에서 해요. 어저께 공부했죠, 그죠?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라가죠 일단. 자, 하락 추세 때는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매수 견을 들이지 않아요. 자, 주식 투자의 대전제라 말씀드렸으니까 하락한 추세 돌려내는 이러한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다. 첫 번째 팁이에요. 첫 번째 팁, 하락한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그 눌림목이 20일 지지하는 그런 이격이 없는 그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라가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여기에서 여기의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왜?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확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해서 여기 저항권에서 매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이후부터는 매수에 다시 가담하게 되는데요. 여기 인근에 매도하고 난 이후에 SK하이닉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본전권 정도로 탈출해 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팁은 우상향하는 종목 상승 추세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서 매매하라. 그것이 팁 1이고요. 팁 2는 자, 다 좋다 이겁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20일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까요? 우하락할 때 말고 우상향할 때. 자, 그렇게만 해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같이 검증해 봅시다. 어저께 빈츠님이 나 못 믿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법이 과연 수익이 잘 나는지 같이 한번 그럼 시뮬레이션 해봐요. 은꽁님도 같이요. 레이아님도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레이아님은 닥터K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오늘 제대로 들어오셨네 다들. 자, 그럼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20일 올라탈 때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20일 깨질 때 여기 종가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죠? 장중에 무너져도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장중에 무너질 때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아주 찔끔 수익입니다. 아주 찔끔 수익. 그죠? 자, 요거 이제 지웁니다. 매수 매도 포인트만 한번 해볼게요. 매수는 동그라미, 매도는
다른 걸 해볼게요. 여기 올라탔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고 손절이든 수익이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은 우하향할 때 말고 우상향할 때 팁2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종가상으로 보면 올라탔으니까 홀딩 가능했겠으나 그냥 매도했다 칩시다. 그죠? 여긴 별로 수익 없습니다. 자, 여기 이후에 올라탄 게 없어요. 그죠? 여기는 좀 이격이 있으니까 매수 포인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깨고 내려왔어. 다시 올라타는 데가 여기인데, 아, 위에 이평선들이 있고 아직까지 완전 하락 추세 돌파 못했으니까 패스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 구간까지 넘어왔어요. 여기 이제 돌파합니다. 조금 고점 부위긴 하나 여기 앞전 직전 고점 돌파 어저께 보여온 거 다 나오죠. 여기 지지권이니까 20일 돌파하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빈츠님 사 그랬습니다. 샀어요. 이제 자 사니까 그 다음날도 여기 깨졌어. 그죠? 그럼 손절이라 하기에도 손절 조금 나왔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올라탔어요. 삽니다. 자 20일 깨지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손절은 여긴 손절 아닙니다. 찔끔 수익. 여기 손절 진짜 찔끔이에요. 근데 여기 다시 들어갔는데 수익은 조금 나왔어. 여기까지. 그죠? 여기 폭만큼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0일 어딥니까? 여기 올라탔어. 들어갑니다. 20일 아직도 안 깨졌네. 아직도 안 깨지고 여기 대박 수익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다른 거 하나 또 적용 안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끊고 나왔어요. 다른 거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추가 매수 내지는 매수 의견 드려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 부분은 팁3, 팁4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20일 매매 기법만 썼다면 아직도 삼성전자 홀딩 중이니까 손절은 진짜 찔끔 수익은 그죠? 수익은 여기서 이만큼도 먹어내고 다시 들어갔을 때도 아직도 수익 중입니다. 아직도 자 그러면 어저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격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5일선과 20일 그리고 60일의 이격이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자 전원 눌러보십시오. 크다 2번 작다 1번 크다 2번 작다 1번 그죠? 이격이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팁2를 적용할 때 여기만 봐도 여기까지 이탈해야 되니까 이격이 이렇게 큰데 이 다 토해내기 싫단 말입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가고 아, 한 입장에서 아, 여기 빠지면 출렁하면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폭만큼 다 토해내기 싫다 이거죠. 안 속네. 그죠? 일부러 페이크 치는데 안 속아요. 그러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팁3를 제시합니다. 팁3가 뭔가 하면요.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매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죠. 매도는 아,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재매수는 여기 20일 지지권이니까 그죠? 여기 또 가능한 겁니다. 그죠? 실제로 매수도 했고요. 그죠? 이제 공부를 점점 하다보면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매수했거든요. 야 20일 다 오지도 않았는데 왜 매수해? 닥터K가 수많은 케이스들을 겪어보면요. 강한 종목은 여기까지 완벽한 타임 안 주고 가는 경우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손 빠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눌려도 밀려도 여기 전고점 돌파된 지점도 있고 20일 완벽하게 노리는 20일 지점 오면 또 추가하면 되니까 여기서 좀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퍼펙트. 여기가 12월 26일이거든요. 하루 사서 배당받고 그 다음날까지 3% 올라갔어요. 퍼펙트. 그리고 추가. 여기서 매도. 그죠? 일단 팁3는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넣으면 매도한다. 여기는 팁3도 아니고 팁4도 아니고 팁5도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전고점 인근이고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날 플러스였거든요. 그죠? 2.8%도 올라갔었는데 시장이 마이너스 1%니까 야 이거
지금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 그 다음날이죠. 이란하고 뭐 미사일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니까 출렁하게 되면 이거 거의 빠지는 게 확실시하다 생각돼서 그냥 예측 매도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강하게 다시 추가 상승해서 뭐 이 부분 놓쳤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눌려주면 다시 사면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런 상황. 자, 팁 3까지 이야기했고요. 팁 4는 뭔가 하면요.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흔들림이 나오면 매도한다. 그게 이제 팁 4거든요. 자, 목표치 산정법 어저께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부터 한번 기준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 인근이니까 자, 여기가 47,300원이에요. 여기 저항받던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여기 다시 가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아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47,350원이고요. 여기서 밀렸어요. 그럼 여기를 기준 잡아도 무리 없어요. 그때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다고 예측을 해봤을 때 이러한 상황. 아이고. 이 정도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 폭이 47,000원과 53,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6,000원 정도 갭이죠. 6,300원인데 그냥 6,000원이라 할게요. 6,000원. 그리고 여기 밴드상에서 목표치를 가져와도 되겠지만 여기만큼 목표치 산정 두 가지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 더 채널에서 할 수 있고 여기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시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조정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채널보다는 단기 여기에서 목표치 설정할 때는 여기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53,000원에서 47,000원, 아까 6,000원의 폭이 있죠. 그 6,000원을 여기서 48,000원에서 더합니다. 이거 49,000원이라 할게요. 6,000원 하면 55,000원입니다. 그러면 55,000원이 여기 인근 아닙니까? 그죠? 매도의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목표치를 가져오는데 실제 매도는 여기서 했어요. 실제 매도는 최고 고점에서 했습니다. 이날 했어요. 이날. 기억납니다. 그죠? 자, 목표치도 상회하고 아주 초강세 보이고 시장이 랠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매수세 집중되고 있는 기관 외국인 봤을 때, 그죠? 아직까지 월선 이탈도 나오고 있지 않고,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제 흔들림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측 매도라 했습니다. 예측 매도. 퍼펙트 했어요. 매도하고 나니까 내려갔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치 산정하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여기에 6,000원 갭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밴드 돌파할 때는 6,000원 여기서 다음 텐데 했습니다. 59,600원. 우와, 다 왔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똑떨어지게 왔어요. 자, 월요일 날 추가 상승한다면 참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흔들림 좀 놓을 겁니다. 아마 흔들림 좀 놓을 거예요. 목표치까지 다 왔어. 그죠? 그러면 추가로 갭 상승 내지는 강세 보이면서 양봉으로 치고 간다면 좀 더 홀딩 가능하나 음봉으로 내려오는 조짐이 보이거나 흔들흔들하면 홍님처럼 아직까지 끝까지 들어가고 있는 대단한 우리 홍님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차익 실현해줘야 돼. 그죠?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 흔들림 나오니까 예측 매도. 그죠? 왜 이격도 되게 커요. 홍님 끌고 올 만큼 잘 끌고 왔어요. 월요일날 흔들리면 좀 청산해 나가세요. 아무리 중장기라도 이거 이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밀리면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 인근까지 온 종목이 흔들림이 보이면 매도한다가 T4입니다. 자, T5는 T4와 거의 유사해요. 목표치 인근까지 온 종목 내지는 급
1등한 종목이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매도할 때 T4와 T5는 거의 결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여지는 게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어저께 방송 복습 좀 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를 삐져놓았다는 것은 급등했다는 겁니다. 왜? 이 볼린저 밴드는 20일 여기 가격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더한 것이 상한선,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뺀 게 하한선이랬는데 그냥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게 계산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균보다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을 눈에 시인성이 좋게 보여주는 게 볼린저 밴드다. 아, 급등했으니까 조만간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 그죠? 닥터K가 유일하게 쓰고 있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볼린저 밴드인데 추세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강하게 상승 중인지 박스권인지 조금 상승했던 부분 조정받을 수 있는, 왜? 이 특징이 이렇게 곱창처럼 생긴 이거 순대처럼 생긴 이게 확장되면 수축하거든요. 수축을 어느 정도 하면 또 확장해요. 그런 것들이 추세를 좀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용한다. 자, 팁1부터 팁5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채팅 많이 날라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알겠는데 실제는 잘 안된다. 계속 시간을 가지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JS 손님도 반갑습니다. 제이어스 손님은 저 아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자, 채팅 잠깐 읽어보고요. 인가 봅니다. 제가 다른 분하고 조금 그게 착각했어요. 아는 사람이 제가 인사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네요. 이격 기준이 이평선들 간격인가요? 이평선과 캔들하고 간격인가요? 두 번째로 한다. 이평선하고 캔들 간의 간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 많이 떨어져 있잖아. 이격이라는 게 이 간격, 그죠? 이 간격 꼭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세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상승의 시발점인데, 발음 잘해야 돼. 상승의 시발점인데 거리가 많잖아. 그죠? 그럼 간단하게 제시할게요. 이평선하고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렇게 그럼 생각하십시오. 우리 빈츠님이 되게 꼼꼼한 것 같아.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만족스럽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하고 계신데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 봄과 현재의 가격과 저대로 돌아갑니다. 닥터케이도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냥 얼렁뚱땅 안 넘어가요. 뭐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상한가, 여기에 시발점, 출발점 기준을 봤을 때 이평선을 보든 뭘 보든 되게 거리가 있잖아요. 이평선을.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여기 현재 캔들과 이평선 20일이든 60일이든 많이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올랐다. 곧 조정받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하면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왔다는 것은 여기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90%인데 와, 곧 안으로 들어오겠네. 나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차익 실현할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이 팁 1부터 지금 5까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신님도 반갑습니다.
자, 드림텍 종목 상담 나왔습니다.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팁 5원부터 5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건 다 했어요. 드림텍 6,800원이고요. 비중 20%. 어느 이평선 기준? 자, 20일과의 기준도 되고요. 20일이 이격이 크면 60일도 이격이 크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20일과의 기준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도 감안을 하십시오. 60일도. 왜? 왜? 20일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 이격이 딱 붙었으니, 그죠? 이격이 없으니 매수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20일 매수 기법. 여기 딱 샀는데 뭘 염두해야 된다? 아, 밀릴 수도 있겠구나. 60일과의 이격이 있죠?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안 되었습니까? 어저께 복습합시다. 분할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매수 들어갈 건데, 여기서 그 전략을 썼다 했잖아. 왜? 이격이 아직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완벽하게 타이밍 안 주고 가는 경우 많더라 이거죠. 강세 보이는 종목은 미리 조금 선침해성으로 들어가 돼. 여기 20일권으로 이렇게 만약에 밀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밀렸다 하더라도 난 사놓을 거야. 이렇게 딱 미리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하면 돼요. 그죠? 여기 들어갈 때는 어떤 시나리오? 아, 20일 딱 인근했는데 강하게 가서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밀리면 그 예측을 미리 한다는 거죠. 그죠? 시나리오 안에. 여기 이평선 올라오면 사놓을 거야.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서 여기가 첫 번째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 정도 이평선 올라오거든요. 밀려도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 이 정도 되고 반등 넣으면 거의 수익권은 나온다. 어저께 했던 공부에 조금 더 복습 내용 첨가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단기는 5일 선을 단기라 생각하면 되고 20일과 60일 정도를 중기로 보면 되고요. 120일, 240일을 장기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것은 정답은 없습니다만 5일선은 허구한 날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20일이 한달 평균 아닙니까? 한달 평균과 한 3개월 평균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왜? 1년 동안의 평균을 돌파 내지는 이탈하니까 중요하다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죠? 1년의 가격을, 평균 가격을 뚫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반등하니까 매도하지 않습니까? 홍님은 다 기억날 거야. 이런 데서 다 매도했거든요. 우리 거의 본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다시 올라탈 때 여기 부분은 못 따라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를 그 대신 따라 들어갔지. 그죠? 은꽁님은 뭘 이야기하시는가 모르겠네. 아, 이게 삼성전자요. 63,000원까지 기다린다. 자, 꼭 얼마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하시면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지 않나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장모님도 이거 들고 있거든요. 제가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일 겁니다. 삼성물산 던지고, 그죠? 삼성전자 갈아타세요 그랬거든요. 대박 중에 대박. 근데 지금 올라갈 때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아직까지는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매도 막 고민하고 계시던데 우리 장모님한테는 그냥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 뭐 빠질 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안 되니까 그냥 막쭉 들고 가십시오 라고 집사람한테 전달했는데요. 아, 꼭 가격을 그렇게 설정하시기보다는 제 이야기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꼭 가격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너무 급등했다.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던져야 돼요.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자, 그런데 아버님이 단기 매매 안 되시죠? 그러면 던지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 하십시오. 끝까지. 그죠? 올한해 삼성전자가 여기 밑에 강하게 내려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되게 높아요. 닥터캔 여기서 중장기 가능화 됐습니다.
끝내주기 끌고 오고 있는 선수가 저기 있네. 레이안님. 여기서 끝내주기 끌고 오다가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SK하이닉스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22% 수익 난 거 보여드렸죠. 끊어먹고 뭐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 지금 마디에서 먹은 게 22%입니다. 우리는 한 16% 정도 먹고 끊고 났는데 다시 들어가고 5% 먹었으니까 뭐 도합 우리도 한 20% 정도는 먹었습니다만, 빠르게 대응이 안 된다면 그냥 쭉 들어가라 하십시오. 뭐 던지지도 말고, 그죠? 조금 내려와서 휘청휘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시린도 이거 삼성전자 갖고 있다 했죠?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빠르게 대응 못 하겠다 하시면, 왜? 삼성전자가, 참, 우리가 단타 매매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 이격이 너무 커서 목표치도 달성된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이거 끊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빨리 안 된다면 그냥 중장기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그 대신에 막 흔들릴 때 잘 참아내야 돼요. 잘 참아내야 돼요.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2천억인가 투자한 사람이 있다 하는데 35%인가 빠졌답니다. 그죠? 저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버텨가 지금 15% 수익이라는데, 과연 그게 또 잘하는 건가? 과연 그게 또 잘하는 건가? 그죠? 이 하락 구간을 왜 다 들고 있습니까? 사실, 그죠? 적어도 이런데 무너질 땐 던져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데. 뭐, 여기서 던지라고 이야기는 못했다 치더라도요, 그죠? 이런데 무너질 땐 던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런데 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락폭, 이런 하락폭 다 피해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또 수익 나는 건데, 말로만 그렇게 누가 못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가 보시라니까. 진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연세 좀 있으시고 주식 되게 신경 쓸 여력이 없거나 말 그대로 진짜 중장기 한다면 삼성전자 그냥 쭉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 해볼게요. 자, 우기님이 삼성전자 우선주 42,410원. 잠깐만요. 적어볼게요. 삼전 우선주 42,416. 비중 70%. 와우. SK텔레콤 241,500원. 자. 사고 방송 힘들다. 자, 병희님은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신라젠 17,400원.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지금처럼 게릴라 방송할 때 구독 눌러놔야 연락합니다.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순서대로 드림텍. 자, 다른 분도 올리세요. 종목 상담하면서 기법도 적용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6,800원이면 일단 여기 인근에 샀다 이 말이죠. 자, 다른 분들도 이거 그래도 살만한 자리에서 산 것 같다 1번, 아니야 이상한 데서 산 것 같다 2번 빨리 남겨보십시오.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해요. 혼자 이야기하면 공부 제대로 안 됩니다. 계속 홀로고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하면서 할게요. 할 만한 자리에 그래도 샀습니다. 그죠? 할 만한 자리에. 왜? 이 추세를 보면요. 이렇게. 여기를 봐도 하락 추세 돌려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자, 이런 식으로 돌려냈어요. 자, 빈츠님, 은꽁님. 야, 추세선 어디다 꺼야 돼? 이거 좀 헷갈리지 않나요? 그죠? 이게 좀 헷갈리죠? 이 추세선 어디다 꺼야 될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죠? 그러면, 여기 고점 여기 하나 꺼도 되고요. 여기 꺼도 되는데 일단 패스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중요한 마지막 여기 박스권의 고점이니까 여기 하나 꺾고요. 여기 어디도 꺼야 되는데 좀 헷갈리잖아. 그죠? 이평선 여기 있죠?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가보시면 돼요.
아, 여기 인근은 좀 꺼줘야 되겠구나. 그죠? 고점 치고 내려왔으니, 여기 정도는 하나 꺼줘야 됩니다. 그때 헷갈릴 때뭐 기준하면 된다? 요거 팁이에요, 팁. 2평선이 고 인근으로 가면 여기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평선을 지지와 추세를,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 했는데, 이렇게 선으로 꺾고 나면 2평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질 때, 파악이 안 되는 이렇게 직선 추세선이 나중에 지지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꺾기 때문에 여기 인근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락한 추세도 일단 돌려냈습니다. 일단 이거 지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지저항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비교적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가벼운 종목 중에 속하는 것 같은데 등락도 되게 심해요. 일단은 본인 매수 가격 정도가 6,800원은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지점 정도 되니까 일단은 매수 한번 해볼 만했다라고 판단 들고요. 이제 추가로 강하게 가려면 앞전 전일에 고점 부위가 여기 상당히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가니까 여기 계속 이 박스권 상단 아닙니까? 그죠? 보이시죠? 태진님. 그렇다면 만약에 조정 받을 때는 여기 마지노선이 여기 지지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마지노선 6,400원 깨면 안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여기 정도 120일 정도의 지지는 반드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음봉으로 좀 밀렸으니까 상승세 유지 못하고 3% 이상 가다가 마이너스 전환했으니까 어저께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일부라도. 그죠? 일부라도 던져야 돼요. 왜? 여기 윗꼬리 자꾸 다는 거 보이죠? 윗꼬리 자꾸 다는 거 보이죠? 여기 가니까 자꾸 밀립니다.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7,140원대가. 그렇다면 어저께 일부 차익 실현 정도는 했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6,700원권 정도 여기 2평선 이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좀 있거든요. 여기서 돌아설 때곧 죽어도 이 종목 해야 된다면 그때 추가 팔아먹은 거 매수를 했었어야 잘 챙기고 원활한 매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저께 3.7% 가다가 시장도 괜찮았는데 밀렸다는 것은 여기가 7,000원, 7,100원대가 강력한 저항대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7,100원을 강하게 장대 양봉을 돌파한다면 홀딩. 그렇지 못하고 좀 밀린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추가로 여기 하락, 여기 하단까지 단기 박스권 하단 여기 7,5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니까 만약에 좀 출렁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개별주 성향이 강하니까 길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단타 매매 대응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적어놓고요. 호텔 신라 매수가 8만원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대림산업 89,368원 그리고 KTNG 84,342원 네이버 179,835원 대림이 고민스럽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종목 상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많이 시간 오래 가면 잘안 보시는데 한 번을 끊고 갈까 계속 할까 일단 계속 합니다. 아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42,400원. 야, 이거 아까 매수했던 분이 성함이 우기님입니까? 매수 포인트 퍼펙트, 그죠? 퍼펙트. 자, 아까 T2가 뭐라 그랬죠? 20일 올라타면 사라 그랬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20일 돌파 시점 내지는 20이라고 인접한 지역이 4. 완전 퍼펙트 가격. 뭐 추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서 뭐 사서 추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가격이라 봤을 때 퍼펙트. 그러나 여기서 조금 늘려주는 거 잘 피해내면 좋은데, 그것도 뭐 아직까지 팁2를 기준으로 한다면 20일도 이탈 안 했으니까 뭐 용인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요런 부위에 추가 매수도 만약 했으면 더 퍼펙트 했겠죠. 뭐 어차피 우선주라 해도 주가 흐름은 거의 비슷하니까. 자, 어저께 이제 조금 흔들림 나옵니다. 상당히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일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봉으로 크게 밀리죠. 차익 실현 3분의 1은 하십시오. 적어도 3분의 1은 하세요. 왜? 이번에 조정 받으면 조정 좀 받습니다. 뭐가 크다? 이격이 커요. 그죠? 시장이 좋기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시장이 조금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야간 선물에서 조정 좀 받았거든요. 0.11, 그죠? 크게 뭐 많이 조정 받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유럽도 좀 조정 받았으니까 내일 조금 출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수익이, 그죠? 진정한 수익이지 아직까지는 내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다만 이 주가 흐름이 개별주가 아니고 초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내 호주머니에 있는 수익이 진정한 수익이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상승하면 홀딩, 그렇지 않고 강하게 상승했는데 윗골이 막 달고 하죠. 그러면 차익실현 일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은봉이 크게 떨어지면, 그죠? 차익실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좀 많이 밀리잖아, 그죠? 은봉이 떨어지거나 위에 올라가다가 윗골이 막 달기 시작하면 올만큼 어느정도 왔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차익 실현의 비중은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에 따라서 나도 세게 매도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무조건 편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눌려주는 20일 인근에 오면 다시 전량을 매도할 필요까지는 뭐 없어 보입니다만, 그죠? 20일 인근 오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으면 베스트 트레이딩 된답니다. 되는 겁니다. 다시 매수한다. 그죠? 자, 그 다음, SK텔레콤. SK텔레콤이 24만 1,500원. 이건 좀 깨졌네요. 어디 부위에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통신주가 아직까지 별로거든요. 통신주 한 번도 이야기한 거 못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자,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조금 길게 한번 볼까요? 자, 월봉으로 보자면, 한 20만원대 정도는, 그죠? 20만원에서 22만원대는, 지지권으로 일단 보여요. 그죠?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24만원이니까 22만원까지 빠진다면 거의 8% 이상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여기, 그죠? 여기 지지될 때 아까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거 있죠? 콤비네이션 가능합니다. 그거 팔아먹었던 거 조금 눌려줄 때까지 만약에 이게 처지면 첫 번째 시나리오 매도한다, 손절한다가 첫 번째. 손절 고추고도 하기 싫다. 22만원이 좀 지지권으로 보이니까 이왕 버텼으니까 조금 더 버티겠다. 지금 만원 정도 손실이면 한 4% 손실 아닙니까? 좋아, 조금 더 빠져도 조금 버텨보겠다 하시면 22만원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그거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해서 조금 반등 넣을 때 끝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요. 적당히 손실폭 축소하는 24만원 이상 넘어가기 현재 힘들어 보입니다. 본인 매수 단가가 현재 강력한 저항선 역할할 가능성 높아요. 지금 간들간들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래도 최근에 며칠 반등했는데 이 꿈쩍도 안 하고 밑으로 꼬꾸라졌죠.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기관이 대량 매도세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형 우량주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졌을 때 한번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내 종목 손실
이라서 팔지 않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적당히 23만 8천원권 정도 오면 짧게 손절하시길 권유 드릴게요. 추세 안 좋습니다. 이거는 잘한 매매 아닙니다. 손절했었어야 돼요. 여기가 아마 배당락 1이죠. 27일 저도 보고 있거든요. 배당락 1 이후에 여길 지지했어야 돼. 배당락은 뭐 인정한다 칩시다. 그죠? 근데 확 무너지잖아요. 이날이 매도 타임입니다. 이날 끊고 나왔어야 돼요. 새해 첫날. 그죠? 확 밀렸잖아요. 그죠? 그거 손절 안 한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라젠 할 겁니다. 자, 우리 유료 채팅방에 방송한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방송 못 들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그죠? 육아도 해야 되지, 그죠? 그렇게 하면 가족들하고 또 시간도 보내야 되지 하면 못 들을 수도 있죠. 자, 신라젠 우리 서병희님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신라젠 옛날에 샀어요? 아니면, 그죠? 뭐,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십시오. 2, 3일 전에 샀다면 저는 칭찬 절대 못해요. 옛날에 샀다 해도 칭찬 못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의견 안 드렸거든요. 2, 3일 전에 샀다면, 병희님, 빨리 남겨보십시오. 닥터케인 신라젠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좀 아까 세 방 가까이 두드려 맞은 거 기억나세요? 팩사백에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 이틀 동안에 상한가 동반해서 한 4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호재라고 보기에도 못해요. 뭐다? 팩사백을 신장암 임상실험에 사용해도 된다. 뭐 통과 이런 거 아니에요. 임상실험에 사용해도 된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됐던 우려가 조금 불식되는 희망의 불씨는 써졌는지 몰라도, 그죠? 저는 아직까지 별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한 주가로 봤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 병희님 빨리 남겨주십시오. 언제 샀는지 하루 이틀 전에 샀다면 별로 잘한 거 아니다. 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상한가 가고 10%면 30% 가까이 갔어. 근데 여기서 사들어가면 만약에 출렁하고 깨지잖아요. 낙폭 상당히 많이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제시해 드릴게요. 16,000원 깨지면 안된다 생각하십시오. 16,000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 다시 안좋은 상황으로 가니까요. 반드시 이거 16,0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위로 올라가면 홀딩 더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홀딩 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공매도가 나중에 한번 빠질 때 한 3-4%씩 막 빠지잖아. 만약에 득달같이 들어올 겁니다. 득달같이. 왜? 병희님이 여기 위에서 샀듯이 40%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40% 올랐는데 사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여기 5% 깨지고 10% 깨지면 우두두두두 다 나와요. 손절 물량 내지는 청산 물량. 그죠? 반대매매 물량. 신용 같은 거 풀빵 때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낙폭 상당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겁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재투성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희망이 보인다 이래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추가로 상승한다면 2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만 대단히 주의를 요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호텔신라 잠깐만요. 네이버 들어갈지 삼성전자 들어갈지 이평선 모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오랫동안 하락했으니까 하락하고 L자 형식 비슷하게 좀 하방 경직 보이니까 평균 단가가 이제 점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도 변곡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변곡 구간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이
어느 쪽으로 나와도 이상할 바 없는 상당히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현재까지는 양호해요. 현재까지는. 왜? 이거 한40% 가까이 올랐는데 적당히 버티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양호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강하게 올라간다면 26,000원권, 23,000원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상승 전환이 아니라 다시 하락 추세에 복귀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겁니다. 위아래로 열려 있어요. 그죠? 수축했잖아요. 수축하면 이평선도 수축하잖아요. 지금 확장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40일 하나 빼고 다 모여는 있습니다만 뚫으면 여기 위로도 열려 있는데 꼬꾸라지면 다시 하락 추세 그대로 진행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실망 매물 막 나오고 하면 흔들림 대단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네이버 들어갈지 삼성전자 눌릴 때 들어갈지 둘다 적당합니다. 둘다 본인이 그때 상황에서 적당한 포인트 보면서 들어가면 돼요. 방송 참고하시면 계속 그 부분은 업데이트 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KTNG 아까 잘못 적었댔는데 94,300원. 94,300원. 계속 이어나갈게요. 닥터K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핫세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개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테고 그것보다는 이 추세라든지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어떠한 상황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뉴스나 내지는 안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추세 흐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호텔신라 지금 봐드릴 겁니다. 호텔신라 8만원이다. 닥터K도 여기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지금도 들고 있다면 대단히 홀딩을 잘하고 있는데, 닥터K가 10만원 보인다 그랬거든요. 10만원 왔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 먹었어요. 워낙 강하게 오니까 10만원이 바로 간다 이야기, 바로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정 한번안 받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앞전에 10만원권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전략 드릴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는가 하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쌍끌이 매수세가 그냥 폭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닥터K도 이거, 매수 의견 드렸었고, 그죠? 일부 이름만 여기 가서 끊어 먹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는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그죠?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 먹었으니까 별로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끌고 가고 계시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상승하면 끊을 필요 없습니다. 추가 상승하면 끊을 필요 없고요. 자, 잘 끌고 왔으니까 배짱 한번 부려보죠. 무슨 배짱? 팁3 사용하는 겁니다.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5일선 이탈하는 음봉, 그죠? 지금 25% 가까이 먹었지 않습니까? 맞죠? 8만원에 2만원 올랐으니까 25% 맞죠? 자, 요거 깨지면 깨지는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청산하십시오. 너무 많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럼 안쪽으로 좀 조정 받아야 되거든요. 이격이 크거든요. 토해내면 안 돼요. 아깝습니다. 토해내면 5일선 깨지면 3분의 1, 더 강하게 깨진다 싶으면 3분의 2, 그리고 여기 적당히 눌림목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뭐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끊고 난 다음에 적당히 눌리모으면 이렇게 사놓으면 추가 상승 이렇게 될 가능성 있어 보인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괜찮습니다. 해외에 호텔신라 진출했습니다. 다낭에 신라스테이 다음 달에 개장하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셀케이입니까?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쪽에도 지금 호텔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 내용이 쌍끌이 그냥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 대림산업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죠? 왜? 건설주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저 맨날 보거든요. 그죠? 대림산업 89,300원. 자, 일단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건드렸으니까 별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역시 우하향하는 종목을 건드리니까 그냥 계속 저항이 부딪혀서 자꾸 두드려 맞죠? 이것이 추세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림산업 예전에 닥터케이도 거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죠? 대림산업이 끝났다 생각하는 지점은 여기 이후로는 완전 끝난 겁니다. 여기 이후로는. 여기부터 끝났고요. 사실은 여기 매도 시그널이고 여기 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여기 깨지고 나니까 추세 완전 무너지고 나니까 반등해도 여기 못 넘어갑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지지권인데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저항. 한 번, 두번 받치면서 자꾸 내려오죠. 세 번, 네번못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추세 끝난 것인데 여기를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할데 없어요. 할데 없습니다. 저항, 저항, 저항. 그죠? 전저점도 깼어요. 전저점도 깼습니다. 여기 저점도 깼고, 반등해도 20일, 60일 받치가 또 전저점 깼어요. 그렇다면, 추가로 하락한다면, 상당히, 지금 추세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 방에 쭉쭉쭉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빠졌다 반등해도 두드려 맞고 빠졌다 반등해도 두드려 맞고 빠졌다 반등해도 두드려 맞는다고 하락 추세. 그죠?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8만 6천 원권까지 정도 내지는 8만 8천 원권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여기 앞전 상황을 보면 20일 60일 가면 두드려 맞으니까 또 두드려 맞을 겁니다. 아마 건설주 안 좋아요. 그죠? 해외 수주도 안 좋고 건설 경기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빠져나오시길 권유드립니다. 별로예요. 다른 건설주 한번 볼까요? 괜찮은 거 있는가? 현대건설 꼬꾸라졌네. GS건설 꼬꾸라졌네. 대림산업 꼬꾸라졌네. 대우건설 꼬꾸라지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매수됐어. 먹었어. 왜? 추세가 다르네. 추세가 달라. 우상향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상향하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안 내려오네. 안 내려오네. 질문하신 분,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시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딱 20일 붙은데, 이런 데만 딱 골라서 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간단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 빼고, 삼성물산 빼고, 그죠?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 삼성물산도 이런 데다 포인트 아닙니까? 20일 올라타는. 그리고 동종 섹터에 다른 종목들을 같이 참고로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겠습니까? 그래도 한 섹터에 한 서너 개씩은 들어가 있죠? 비교적 같이 움직여요. 같이. 동종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 홀로, 잘 간다. 나 홀로 안 간다. 라면 그 종목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건설주가 이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아, 건설주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경험 쌓으면서 다 나아지는 거니까요.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KTNG. 자, KTNG가 94,300원. 야, 이것도,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여기 이 하락폭 다 두드려 맞는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매매예요. 그죠? 다행히 전일 좀 올라와서 그렇지 또 저항권 아닙니까? 그죠? 또 저항권이에요. 밀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일단. 밀리는 게 기본입니다. 야, 여기 상당한 강한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요. 올라가면 진짜 운 좋은 겁니다. 왜? 여기 보입니까? 지지, 지지, 지지.
지지했는데 여기 확 무너졌어. 그럼 여기 뭐로 바뀐다? 여기 뭐로 바뀐다? 며칠 전에 샀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포인트가 안 좋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여기 무너지는데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좋은 타임에 산다니까요. 제가 제시하는 하고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죠? 무조건 던지고 나온 자리에 샀어요. 왔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지금 겨우 플러스인데, 아, 내일 만약에 올라타면 양호, 그죠? 올라타면 양호. 그러지 못하고 밀리면 다시 전저점 91,00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적당히 버티면 조금 홀딩할 수 있겠으나, 왜 전일 강하게 좀 왔기 때문에 이격 메꾸러 온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격 메꾸러 온 거, 그죠? 여기 20일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보세요. 하락 좀 했다 싶어서 돌파했다 하더라도 또 밀려오잖아, 그죠? 비슷해요. 바로 다이렉트로 밀리면 재빠르게 손절하시길 권유드리고요. 손실폭 별로 없으니까. 그거 아니고 올라타면 강하게 양봉을 올라타면 홀딩, 그리고 눌려주고 20일 이탈 안하면 홀딩 가능합니다. 올라탄다면 97,700원까지 정도 홀딩하셔라. 그렇지 않고 밀리죠. 음봉이 크면 클수록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 179,000원. 같은 분이 계속 한거 맞습니까? 어쨌든 네이버는 179,000원 살만한 자리 맞아. 20일 딱 인근하는 때딱 사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그리고 19만원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가격대를 또볼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주력 파트이기도 하고요. 외국계 계속 쭉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나 과연 강하게 치고 갈 것인지 여부는 상당한 또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 상황에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해야 돼요. 방 한번 띄우면 조정받고, 또 한번 가면 또 조정받고, 한번 가면 조정받고, 그 이유도 있어요. 무슨 이유? 뿅. 전고점까지 신고가 인근까지 강하게 올랐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좋아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좋은데 빵빵빵 치고 가기에는 차에 실은 매물들도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다행히 20일은 훼손 안하고 조정을 잘 받아서 닥터케이도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 왜? 이게 흐름을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갔다가 좀 밀렸다가 가고 또 밀렸다가 가고 이렇게 하는 패턴을 보이니까, 자, 이번에 강하게 못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약간 고민은 있는데요. 좀 더 홀딩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의 그 회사가 네이버 파이낸셜인데 미래셋 쪽에서도 8,000억 투자했고요.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이 새로운 회사 만드는데 5대5 지분으로 새로운 회사 만들고, 이런 부분들 핀테크 쪽으로 상당히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회원들 가입되어 있는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합적인 그런 사업을 자꾸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죠? 삼성화재와의 간단한 항공권 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벼운 보험부터 먼저 적용하는데, 증권사를 통해서, 그죠? 카카오페이의 잔액에 대해서 MMF 투자해서 이자도 지급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금융권으로 지금 발돋움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는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얘들이 좀 주춤할 때 오히려 네이버가 한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겁내듯이 던질 필요도 없고 적당히 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있어요.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CJ ENM 계열 맞죠? 자, 뭐 지분, 취득, 해외 자본이 뭐 그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좀 밀렸는데
돌아서잖아. 그러니까 관심 있다고 딱 넣어놨잖아. 자, 어저께 배운 거 복습해 봅시다. 아까 맨 처음에 종목 상담했던 거하고 복습해 봅시다.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서 이평선 밑에 쫙 깔아놨죠? 자, 아직 음봉이긴 하나 그 다음날 딱 양봉 나오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봅시다. 자, 이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날. 그죠? 그리고 위로 가네. 그죠? 괜찮아요. 다만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눌려주는 한 20일권 정도, 79,000원권 정도 조금 눌려주면 뭐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고 기관도 많이 사들어오고 외국인도 조금 사들어오는데,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곧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저는 조금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등 나가기 때문에 방법은 있습니다. 짧은 손절과 짧은 매매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간적인 관계나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잘 수행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익 나기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 조금 웬만하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코스닥은 좀 접근해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워낙 급등 나갑니다. 실적 안 좋다면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튜디오 주회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주말인데 또 같이 많이 좀 해주셨네요. 2차 전지주는 괜찮다고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갑자기 좀 좋아지네요. 그죠? 2차 전지가. 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수가 제법 강하게 반등했어요. 그죠? 지수가 제법 강하게 반등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확장했다가 쪼그라들고 있죠? 쪼그라든다는 것은 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수축한다 말 아닙니까? 수축은 급등 나가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조금 조정 받아도 받지 않을까. 그죠? 내일 이렇게 치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고점 인근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갔다가도 계속 빵빵빵 치고 가기보다는 갔다가도 조금 주춤주춤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그럴 때 그동안에 강하게 갔던 주도주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도주권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하락했던 업종군들 중에서 돌아서는 업종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종목입니다. LG화학도 전혀 강하게 상승했고요. 삼성 SDI 놀랍게도 강하게 7% 이상 갔고요. 자, 이것은 2차전지도 있겠습니다만 정유주이기도 하니까 SK이노베이션 급락하는 유가 때문에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 빠르게 돌려보면요, 뭐 LS산전, 일진머트리어스, 그죠? 사막컨덴서 이런 종목들 다 돌려내는 추세니까 2차전지 좀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 다만 단기 급등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렇게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방송 끊고 좀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다른 여타, 전기전자주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유커들이 대거 단체 관광 온다 이런 소식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방문했었고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 때문에 갔었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도 할 가능성 높다 이런 소식들, 앤드 한한령 이제 해제된 것 같다, 중국의 우리나라 연예인들 공연도 이제 잡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우리나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강한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면 안 되거든요. 그 있어요. 이야기하기 좀 뭐한데 그죠?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었는데 어쨌든 그 넘어가고요. 중국 관련돼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그리고 화장품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고요. 자, 남북경협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남북경협 보시면 우하락 꼬꾸라져 있죠? 그죠? 북한이 쫄았을 겁니다. 왜? 이란에 공격한 거는 북한 봐라 하면서도 쏜 것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깜짝깜짝 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남북경협 상당히 조금 아직도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조금 사업 철도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독자적으로 좀 행보도 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쳤는데요. 나와봐야 아는 거죠. 나와봐야. 그죠? 남북경협 당분간 관심 가지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빠르게 돌려봅니다. 제약바이오 상당히 지금 이번 주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내지는 새롭게 수출 계약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강세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급등락을 많이 하니까 꼭대기에서 잡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밑으로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뚫고 올라가면서 아마 추세 돌려낼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5G는 연초에 반등 가능하다. 왜? 먼저 올라갔고 조정 충분히 받았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 12월 30일날 말했는데 그 다음날 12% 날라갔습니다. 퍼펙트. 그죠? RFHIC도 아니요 3% 7% 이틀 만에 10% 올라갔어요. 그죠? 자, 5G는 이제 돌아서는 조짐 좀 보여요. 위에 있는 3등까지 정도.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질 필요 있고요.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는 LG 이노텍 강하게 그죠? 매수 의견도 드렸었는데 지금 또 따라가면 안 돼요. 나머지 종목들 조정 가능성이 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5G와 바톤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일단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 높아요. 휴대폰 부품 나쁘지 않은데 조정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고점에 물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나머지 섹터는 뭐 적당하니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다음 주 전략 제시 한번 해드렸고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란 미국 간의 전쟁 위기 우려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다가도 바로 반등하는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조금 조정도 가능해 보이니까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나 그것만 기억해요. 기억해줘. 뭘 기억하라고요?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말고 이평선 돌려내는 하락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 20일 밑에 딱 깔아놓은 거 이거 관심 가져셔라. 어제와 이어서 그거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죠. 실패를 하는지 성공 트레이딩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열강이 많이 도움됐다. 내지는 자발적 시청료 닥터K에게 후원하고 싶다면 슈퍼챗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